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특별히 17절에서부터 19절 마지막 부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가만 생각하면서 과거 얼마 전 그 일본에 발생했던 그 쓰나미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았었는데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참으로 보면서 마을이 잠기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혼란의 상황을 경험하는 미국의 일본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앵커가 그 당시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물어봤던 그 기억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막아낼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막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을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막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같이 살피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쳐졌던 그런 고난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든 그러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통해서 생명도 아닌 것이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 속에 함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측한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거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집 또한 18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집 또한 만일 우리에게 그리고 18절에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 의인, 우리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기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18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죄인,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또한 죄인,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집, 의인,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죄인을 구분해서 말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도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대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순서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나타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또한 이 죄인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의인, 바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그 심판이 먼저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불의 형태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다 부들겨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좋은 결과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칼을 사용할 때 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쓰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기술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하는 구절로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사람들이 제일 이 모이는 그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도 아니고 어떤 모슬렘들의 모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교회들을 향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모였다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물량주의로 하나님 없어도 어떤 조직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타성에 젖어 있었던 관습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심정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고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라기에서 3장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횃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문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죄인,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가 간음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거짓맹세하는 사람이라든가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심판의 문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포맷으로 부어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은 잠언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가를 사도 베드로는 잠언서를 통해서 인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도 심판하는데 악인을 향해서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의인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고난은 결국 더욱더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우린 그와 같은 결과를 분명하게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경건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함과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에게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은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당시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성령과 불이 하는 작용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과 비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아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게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주어질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 평상시 느슨했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히브리서에 표현된 것처럼 사생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쉽게 이해하게끔 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을 보게 되면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 또한 굴과 산의 틈에,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전에도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처럼 무서운 고난에 영원한 불못이 그들에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막아줄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불입니다. 칼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시험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고난 중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로다라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고난 중에 감사하고 순종하여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쁘신 창조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거나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여 순수한 광물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미국으로는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Father, 그 앞에 Heavenly Father, The Great Heavenly Father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9절에 언급한 것처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의로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소아식 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숨을 잃느냐 안 잃느냐의 문제 앞에 봉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그 고난은 참으로 우리가 겪는 질병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직장에 대해 어려움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에 대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심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하루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인내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경건된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예리한 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황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집, 의인, 바로 우리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기중히 여기시는 보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 주님께 대한 더욱더 신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와 같은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